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갑자기 그냥 채팅 중에 나와서 하는 건데요. 그냥 방송 중에 그 채팅 아이고. 채 마우스가 미끄러졌어요. 채팅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노래에 그 100명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한국음인의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우리 다들 여러분들 그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다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사람 인원수가 정확히 100명인가? 그거를 안 세봤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사실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듣기 평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그한 번에 그 12명이 한 소절에 늘어나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사육신과 생육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사 읽어보면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한 명이죠. 그리고 홍익인 같듯으로 날아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자, 여기까지가 한 명이에요. 이렇게면 막 노래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노래가 길면서 100명을 채워질 걸 알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자,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원조왕, 아르스나운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견선생 떡방아, 삼천군여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싸움가창, 역사는 흐른다. 자, 여기 1절이거든요? 1절이 10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2절, 이제 2절로 넘어가면요? 그 인물 숫자가, 늘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서요. 자. 이제 11명부터 시작하겠죠? 말목자란 김유신, 통일 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 천축구,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 대조영, 귀주대첩 강강찬, 서희 거란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한 소절에 계속 인물이 추가가 돼요. 무단정치 정종부, 화포 침무선, 여기까지가 20명이고요. 중림칠연, 잠깐만, 중림칠연이면 7명이죠? 여기서 7명 더 해야 돼요. 최무선까지가 20명인데 여기서 순식간에 27명이 돼요. 중림칠연 김부식 28명이고요. 진우국사 조계종, 의천 천태종, 대마도 정벌 이종무. 여기까지가 36명이에요. 그리고 일편단심 정몽주 목화씨는 문점 37명이고 해동공자 최충 삼국유사 이런 아 여기까지 40명이네요. 여기까지 40명 순식간에 늘어나죠. 중림칠연 7명이잖아요. 7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0명인데 3절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장군의 말씀 받들자. 갑자기 증가폭이 줄어져요. 그리고 황희정승 맹사서 과학장영실 신숙주 한 명의 역사는 안다. 신반양병 이율곡 주리이태계 신사임당 오죽헌 잘싸운다 곽주원 아니 곽재우 조헌 김시민 나라구한 이순신. 자, 여기까지가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자, 40, 최영, 황희, 맹사성, 장영실, 신숙주, 한명회, 이율곡, 이태계, 신사임당, 곽재우. 여기까지 50명이에요. 그리고 조헌, 김시민, 이순신. 자, 여기까지 53명인데요. 그 다음에요. 아니요, 지금 저 가사 찾아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53명이에요. 근데, 그 다음 소절이 여기서 함정이에요. 인물 세는데 함정인 소절이 그 다음 소절에 나와요. 자, 여기 이순신까지가 53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태정태세 문단세 한 번에 7명이 늘어나죠.
그래서 60명이에요. 얘가 60명이고요. 사육신과 생육신 6명씩이죠. 한 번에 12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72명이 돼요. 여기까지가 순식간에 72명이 돼. 그리고 그러니까 합성 카드죠. 그리고 72 몸 받쳐서 논개 행주치마 권열 역사는 흐른다. 여기까지가 74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73대 홍길동 임꺽정 임꺽정까지가 76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쪽 같은 사막사 3명이 더해지죠. 79 여기서 3명을 더해야 돼요. 사막사 뭐한 사람인 줄 알겠는데 3명이에요. 그리고 박문수까지 80명이에요. 그리고 한석봉 단원풍속도 김삿갓, 김정호까지 84. 그리고 영조대왕 신문고, 정조 규장각, 목민심서 정약용 여기까지가 87. 녹두장군 전봉준, 순교 김대건, 그리고 서화가모 황진이 여기까지 90이에요. 순식간에 90명 됐죠. 여기까지가 사절이거든요. 아직 사절이에요, 90. 그리고 못 살겠다 홍경래, 3.1천하 김옥균, 안중근은 외국, 이완용은 외국. 자, 여기까지가 94명이에요. 사절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후렴이 한번더 나오죠. 후렴이 한번더 나와요. 별에 있는 밤 윤동주, 종두 지석영, 그리고 33인 손병이 나오는데 여기가 한정이에요. 33명이 안 나오고요. 민족대표라고 해야지 33명이지. 33인이라고 그냥 하는 손병이. 손병이는 한 명으로 세야 돼요, 그냥. 그리고 만세 만세 유관순, 도산 안창호, 어린이를 방정환. 여기까지가 100인데? 그리고 이수일, 심순애, 김두한, 이상, 이중섭. 자, 여기까지가 10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105라고 한게 아니고 뭐시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100명은 그냥 100이라는 대로 그냥 맞춘 것 같아요. 100명 조금 넘는데 그냥 100명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게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엑셀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을 열어야 이게 좀 정확하게 숫자를 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엑셀을 열어보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한번 열어보게. 근데 여기 보면요, 이수일, 심순애, 김두한, 이상, 아니야, 이상은 그거죠. 하여간 이제 현대사 인물까지 나와서 그래.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엑셀이 열리는 대로 한번 열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네, 그래, 조아님, 어서오세요. 이게 엑셀이 2007버전 쓰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버그가 있나봐요.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아휴, 조만간 엑셀을 좀, 임진왜란하고 일제강점기하고 한국전쟁밖에 몰라요. 아니 뭐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역사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긴 하잖아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 조선 시대를 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현대사가 됐잖아요. 그거는 맞잖아. 일제 강점기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 전쟁이 바로 일어나죠. 자, 한번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한번 써보기로 할게요. 자, 한번 제 타자 좀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엑셀을 제가 윈도우 캡처 엑셀을 띄워보겠어요. 자, 엑셀을 여기다 띄워보고요. 이렇게 가고 좀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400% 확대. 옆에 숫자 있죠? 한번 이제 써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을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원조왕, 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그리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군요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싸움 관창. 자, 여기까지 10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10명이고, 자, 여기다가 그 1절이라고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1절 해서 채우겐들로 됐어. 채웠고요. 김유신, 문무왕, 원효대사, 해초, 장보고, 대조영, 강감찬, 서희, 정중부, 최무선, 중림칠현, 김부식, 진울국사, 의천, 이종무. 자, 그리고 정봉주, 문익점, 최충, 이련. 여기까지가 역사는 흐른단데요. 자, 2절.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연 최영, 그리고 황희, 맹사성, 장영실, 신숙주, 한명회, 이율곡, 이퇴계, 신사임당, 곽재우, 조헌, 김시민, 이순신.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태세 문단세,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논계, 권율. 자, 여기까지 가는데요. 하나, 둘, 하나, 한 명씩 있다가, 그리고 7명,
6명? 6명? 여기서 팍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3절. 자, 채우기인들로 다시 또 채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3절이고요. 그리고 권역까지 썼고요. 홍길동, 임꺽정, 삼학사, 박문수, 한석봉, 단원, 김삿갓, 김정호, 영조, 정조, 정약용, 전봉준, 김대건, 황진희, 홍경래, 김옥균, 안중근, 이완용. 자, 여기까지가 사절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고 3명 홍길동이요? 글쎄요. 한 명. 자. 그리고 윤동주, 지석영, 손병희, 유관순, 안창호, 방정환, 이수일, 심순애, 김두한, 이상, 이중섭. 자, 여기까지가 이제 후렴이에요. 마지막. 후렴 한번더 가는 거. 그러니까 사절까지 한 다음에 후렴 한번더 가는 거예요. 그쵸. 찾아보기는 해야죠.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동 수식을 해버릴게요. 인수들 합을 모두 합해버리면, 어? 대박! 여러분! 정확히 100명이야! 정확히 100명이에요? 뭐지? 내가 계산이 틀린 건가? 정확히 100명 됐어요. 자동 수식을 하니까 정확히 100명이야. 이게 굉장히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 한국인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여기서요. 그 함정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함정이 가는 부분이 중림칠연 7명이고요. 중림칠연 7명, 그리고 태정태세문단세 7명, 사육신 6명, 생육신 6명, 그리고 삼학사 3명. 이게 함정이에요. 이 함정인 인원을요, 되게 그잘 더해야 돼요. 이걸 잘 더해야지 그 이렇게 100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노렸네. 진짜 이거 계산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거 약간 그거잖아. 수학 문제잖아요. 이거 수학 문제가 이거 초등학교 막 수학 시험 이런 거에 문제를 내야 돼. 초등학교에. 한국어 빛낸 100명의 위인들 1절, 2절, 3절, 4절별로 몇 명씩이다. 그리고 그 뭐시냐? 그러면 후렴에는 몇 명인가?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참고로 힌트. 인물을 전부 다 합하면 100명이 된다.
할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100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야, 이거 노래 만들려고 머리 엄청 쓴 거야. 한번 이 노래를 누가 썼는지나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이거 소름 돋는다. 딱 이게 정확히 100명이에요. 와, 진짜 소름 돋는다. 한번 여기서 한번 쳐볼게. 이거 누가 진짜 이 노래 누가 만들었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위키 검색을 해본 결과, 노래방에서 1분도 안 남기고 선곡하는 주인이 빡치는 노래. 대한민국 역사의 위인들을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나열하고 있는 곡이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열하려면 한 1960년대, 1970년대까지의 인물이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도 인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박문영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거. 아니, 나는 이거를 엑셀 갖다 더해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요, 1989년에 나왔대요. 1989년에요, 코미디언 최영준 씨가 불렀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후렴하고 멜로디가 상당히 유사해요. 막, 역사는 흐른다, 이러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산자여 따르라. 그래서 그 임의 위한 행진곡은 1981년에 나왔고요. 그 대부분은 1절 빼고는 다 까먹는데요. 사실 실제로는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까지의 그 흐름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곡이에요. 다만 이제 그 근현대사의 경우는 이제 그 지면의 문제로 인해서 딱 100명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근현대사로 갈수록 인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근현대사 쪽은 이게 그몇명 없잖아요. 한 4절 후반부터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백 년대의 연대가 차이 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종 때 사람이 황진이, 순조 때 나온 홍경래가 전봉준 뒤에 있다거나 하여간 그 시대 순서별로 그렇게 딱히 맞지는 않아요. 순서 흐름에 그렇게 맞지 않아. 그리고 사실 이게요, 노래 가사가요,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님 7연 7명 한 번에 붙였죠. 사육신과 생육신 한 번에 12명 붙였죠.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한 번에 7명 붙였죠. 거기서만 합쳐도 26명이에요. 100명을 맞추려고 억지로 껴넣은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좀 부정적인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꽤 있으니, 진짜 갖다 붙인 인물들 얘기죠. 그리고 이제 노래 4절 후반부하고 5절의 그 근현대사 인물들은 사실, 그리고 근현대사로 갈수록 약간 논란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 근현대사 시대에는요, 현대 정치인들이 껴 있어요. 근현대사 인물에는 이제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도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시선에 따라서 위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나쁜 팔아서 제거된 인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명을 딱 맞춰서 그 만화가 나온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만화도 마지막 이제 그 5권 5권짜리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후렴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요,
위인들 이름 앞에 번호를 안 쓰고 그냥 섞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나 이수일, 심순애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 다 빼버리고 윤봉길, 김구, 주시경, 나운규 이런 사람을 그 추가를 시켰대요. 근데 이제 김도환이 들어갔다는 건 사실 좀 약간 그렇긴 해. 장군을 넣어야 되는데 왜 장군의 아들을 넣었을까? 그 영화 장군의 아들 때문에 그런가? 그 박상민 씨가 한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장군의 아들 김도환이라고 나온 거니까 김좌진도 들어가고 김도환도 나왔다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더해보면 딱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자, 가사 같은 경우는요, 아한건한건 노린 거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억지스러운 인물들 좀 이제 밑에 있어요. 그 논란이 되는 인물들, 그 의자왕이 솔직히, 의자왕은 그 논란이 있어요. 젊을 때는 위인인 거 맞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좀 실성을 했어. 자, 그 다음 정중부. 이 사람도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림칠연 7명. 이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껴넣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신숙주 1명회. 이 사람들은 세조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조, 예종, 성종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신숙주하고 1명회는 공신이에요. 근데 1명회 연산군 시대 때 부관참 신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에요. 신숙자가 1명회는.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이 태정태세 문단세 7명 중에 솔직히 정종하고 문종하고 단종 3명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정종, 문종, 단종은 존재감이 없는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타이밍이 태조,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사실상 세조로 넘어가잖아요. 시대 흐름이. 그래서 약간 이건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홍길동하고 임꺽정도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영조. 영조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시각적인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패스. 그리고 김옥균. 김옥균의 경우도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파가 갈려요. 정치적인 논란이 좀 있어요. 그 정치의 그 파에 따라서. 그리고 지석영. 지석영도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석영이, 그건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 환경 이런 거 개선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인 거 맞아요. 종두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수일, 심순애, 김두한. 이 사람도 약간 논란 있죠. 자, 그리고 원래 사육신하고 생육신 할때 사육신이에요. 원래는 6명이에요. 근데 이 6명 더하기 김문기라는 사람이 시각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사의 그 해석에 따라서 김좌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병희 앞에 붙는 민족대표 33인. 그것도 손병희 이외에 그 32명을 더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약간 그 의문이 있고. 그리고 삼천궁녀 3000명이죠. 그리고 10만냥병 10만명. 10만냥병 10만명이잖아. 그리고 서희하고 간판을 붙었던 그 거란의 그 군대가 80만이잖아요. 80만 명이잖아요. 아, 물론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컨텐츠 때
그때 소순영이 그때 꼬은 그 병력이요. 진짜로 80만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소순영의 그 직책 자체가 그렇게 높은 자리의 장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소순영이 그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는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80만 명은 뻥튀기다. 실제로 한 6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요. 서희의 그 외교 담판이 있고 나서 몇년 뒤에요. 이제 고려하고 거란하고 그렇게 그 외교적 강화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년 뒤에요. 북송하고 거란도 그런 강화를 맺어요. 전현의 맹이라고. 근데 그때 요 나라의 그 성종이 송나라를 그 치러 갈때 동원 뜯던 병력이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응? 그렇게 높은 장군도 아닌 소순영이 80만 명을 데리고 갈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이것 자체가 그냥 그 숫자를 무한대로 두겠다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사실 그래.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그 노래의 제목의 의미는요. 사실, 이 빛낸이라는 그 표현이 좋은 의미로만 빛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좋든 싫든, 역사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인물들을 합해서 100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위인이라고 그 들어갔는데 이완용이 나오잖아요. 이완용 포함해서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은 볼수 없는 인물들, 홍길동과 임꺽정들 원래 도둑이거든. 도둑이고요. 홍경래도. 근데 그리고 홍길동과 임꺽정은 애초에 실존하는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김두한은 정치깡패죠. 국회의원이긴 했어. 그리고 김옥균. 이 개화 자체는 좋은데 외세에 너무 의지한 개화였다는 거죠. 방법이 조금 좋지만은 않았던 인물. 그리고 지석영의 경우는 친일 논란이 있어요. 지석영은 친일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의자왕 100% 부정적인 의미죠. 정중부 그 무신정변 이후 고려가 막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이고, 신숙주 사육신에 대비되어서 부정적인 의미죠. 물론 집현전 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신숙주는 그래도 그 세종대왕 때 등용됐던 학자라는 그 이유를 좀 덮고 깐다고 해도 한 명에는 덮을 게 없어요. 역사는 안다. 그리고 세조. 세조 같은 경우는 태정태세 문단세가 나오고 사육신과 생육신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세조를 커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완용. 매국노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인물들이겠죠.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같은 소절을 썼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이완용을 위인이라고 포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욕이기는 해요. 그냥 진짜 노래의 그 라임 있잖아요. 그 라임 맞추기용으로 그냥 끌어다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인물이나 지칭 대상이 불확실한 사람들. 일단은 삼천궁녀, 의자왕의 수식어긴 해요. 그리고 중림칠연, 고려시대의 중림칠연을 가르치는 건지 삼국사기를 저술했던 김부식을 가르치는 건지 일단 둘다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사상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중림칠연은 따로 7명을 계산을 해야지 100명이 채워지고요. 그냥 그 머릿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돼요. 홍길동과 임꺽정 실존으로 봐야 되는지 소설 속의 인물로 봐야 되는지가 약간 그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수율과 심순애 가상인물이죠.
가상인물인 거라 좀 논란이 돼요. 그리고 논개. 논개는 야사에는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없어요.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하면 조선 왕조의 왕 28명을 전부 다 통째로 하는 건가? 아니면 그 28명 맞죠? 그 초반에 7명만 쓰는 건가? 근데 이제 물론 태정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그 7명이라 가정을 해야지 100명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김구가 이 노래 가사 없어요. 이완용도 있는데. 그리고 가사에 논란이 되는 거. 최영이 말씀 받들자 하는데 최영이 황금보길을 돌같이 하라는 말을 한게 아니고 최영이 아빠가 그 말을 했어요. 논개요? 아니 뭐그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거기가 논개 고향이라고 맨날 기념하잖아. 장수군에서. 하여간, 그리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스포츠인도 있대요. 그리고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요, 한때 넥센이어로즈 송지만 선수의 응원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냐? 아, 그 계보는 순종까지만 하세요. 그 2016년에 하나이글스 브랜드 웹툰인 오렌지 모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 1회의 베스트 댓글에요. 김성근 전 감독의 투수 운영 방식을 조롱하는 내용의 그 글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가사를 패러디해서 쓰여진 적 있어요. 그 살려줘 투수들. 그리고 그 초딩이 패러디한 것도 있어요. 그 패러디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초딩이 패러디한 가사가 있어요. 초딩이 어떻게 패러디를 했냐면요. 1절 썩어빠진 이 땅의 쓰레기장에 썩어빠진 이 땅의 쓰레기장에 산타 할아버지가 탕 팔아먹고 산타 할아버지가 탕 팔아먹고 아 내가 웃겨서 못 이겼다. 좀 웃고 썩어빠진 이 땅의 쓰레기장에 산타 할아버지가 땅 팔아먹고 인조인간 눈으로 따라 망치니 대대손손 이상한 인물도 많아. 겁나 웃겨. 심지어 끝까지 다 있어요, 가사가. 그 고구마 태운 동명왕, 배째 온조왕, 알게 먹은 혁거세, 그리고 도박판에 쓰러난 관객초대왕, 그리고 신라 쫄병 임산부. 백결선생 떡볶이. 백결선생 떡볶이래. 그리고 3000m 다이빙. 그리고 독약 먹은 계백. 같이 먹은 관창. 역사는 망했다. 더워. 자, 2절 갈게요. 2절 맞아요. 그 태조 건원대왕
아니야, 태조 강헌 대왕 실록이에요. 그 실록의 이름은. 자, 2절 갈게요. 지복자는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독극물, 그리고 희초 전복궁, 그리고 바다의 거지 장보고, 8대 태조영, 거지대첩 강건찬, 서희 백수조, 그리고 무단횡단 정정부 화투야 화투 최무선, 중림 일연 김부식, 그리고 마늘국사 조랑말, 의천천 태종, 우주정벌 이종, 그리고 일편단심 정몽주, 사과 씨는 문익터, 사과 씨, 그리고 해독 곤충 회충 3064 이런 역사는 망했다. 자, 3절 갈게요. 3절. 황금을 보기를 금같이 알아. 내 네, 화투 최우선. 회친 장군의 말씀 받들자. 그리고 황희정승 맹꽁이, 과학 장독대, 그리고 신짱구와 한병의 역사는 몰라. 신짱구가 여기서 왜 나와? 그리고 10만 분신이 일고, 주리태계 단벌신사 오죽헌, 그리고 못 싸운다 박재우, 조원 김시민, 그리고 나라 망친 이순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속, 태정태세 문단세가 아니고 태정태세 문단속, 그리고 사골탕과 생고기, 사골탕과 생고기, 그리고 보신탕은 농계, 행주치마 엄마, 보신탕은 농계, 행주치마 엄마, 그리고 사적일게요. 번쩍번쩍 번개, 도적 임걱정, 대쪽 같은 사막사, 어부박명수. 그러니까 이순신 부분은 사실 좀 그렇긴 해. 차라리 나라망친 김자섬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김자섬은 나라망친 거 맞잖아요. 어부박명수? 박명수가 박문수가 아니고요. 어사 박문수가 아니고 어부박명수야. 그리고 일초공부 한석봉, 무기풍이도, 사카파리 김사칸, 지도 김정호, 그리고 신문회사 신문사 정조 규장각, 목맨심서 정약용, 목맨심서, 그리고 전봉준이 아니고요, 녹슨 장군 정봉준, 정씨예요, 정봉준, 순규 김대건, 서화가모 황소똥, 그리고 잘 살겠다 홍경래, 살지 마라 김옥균, 안중근은 애완견, 애완용은 안중근, 이완용은 매국이 아니고 애완용은 안중근, 그리고 별에는 밤 윤동주가 아니고요, 별에는 밤 동동주고요, 동동주, 별에는 밤 동동주, 그리고 종두 지상렬, 지상렬, 예, 지상렬, 그리고 그 22인 신정환, 22인 신정환, 그리고 죽여 죽여 유관순, 도사 안창호래요. 그리고 다시 어린이날 박명수, 손현명수 있죠. 그리고 이수일은 심심해, 바보의 아들 김도환, 그리고 나라가 다 추락, 황수 먹은 이중섭. 예, 하여간 이거 코믹 버전이라고. 하여간
이거 아무리 초딩이지만 참 개념이 없는 초딩 같아요. 좀 너무 내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이없어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참. 하여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있어요. 그 2011년 후반기에요. LG 트윈스가 DTDR 무렵에 LG를 빛낸 100명의 잉여들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LG를 빛낸 100명의 잉여들. 그래서 그 하나이글스 브랜드 웹툰에서도 그랬잖아요. 김성근의 투수 운용 방식을 조롱하는 그 글이 있는데 아마 그러면 하나에서 써먹었던 그 투수들 이름들 아마 다 써먹었을 거야. 아 그러네. 도사잖아요. 도살이 아니고 도사. 도사면 나름 좋은 의미인데. 그리고 그 나는 꼼수다에서는요, 나 꼼수에서는 FTA 동의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100명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역구하고 이름만 100번을 반복한 탓에 그 너무 지루했는지 흥행은 못했대요. 그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았다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이지. 이게요, 그, 낙곰수에서 그 FTA 동의안 통과시킨 그 100명의 그 노래는요, 그 유명한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하여간,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한 그 별개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음만 따지면,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 그거하고 더 유사하고요. 아 그리고 그 낙곰수 그 딴지일보 거기서 진짜 한국에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 패러디한 노래는요. 구봉숙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한국을 조진 100명의 개새끼들. 그 한국을 조진 100명의 개새끼들이라는 그 패러디 노래가 있어요. 낙곰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래방에서 1분 남겨놓고 이 곡을 막곡으로 부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100명이라는 압박하고 그 노래가 4.5절까지 가기는 하는데요. 노래 자체는 생각보다 안 길어요. 딱 4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막곡으로 불러야 될 노래는 We Are the World하고 그 동전 한입 리믹스 버전.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그 스피드레이서 노래. 그리고 그것도 있죠. 그 6분짜리 노래들 중에서요. 그 MC 스나이퍼하고 그때 당시 그 스나이퍼 사운드 그 크루들이 불렀던 그 Better Than Yesterday가 있어요. 그 로키 발보아 그 OST 그 패러디한 거. 그러니까 그거 그 로키 발보아 OST 그거를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Better Than Yesterday 만든 거 있잖아요. 그막 빠라빠빠빠라빠빠빠라빠빠빠라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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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Than Yesterday요. 그 MC 스나이퍼 전역하고 만든 노래.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봐야지. 그 한국을.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패러디 뭐냐? 그 패러디 노래이기 때문에 오해 마세요. 와, 진짜로 검색하면 나와요. 그 검색하면 진짜 나오고요. 그아 키메라 그거는 그냥 뭉개는 노래예요. 자, 그래서 그자그 딴지풍자 한번 제가 볼게요. 한국을 조진
그 백인의 개새끼들 해가지고 구봉숙 트리오가 부른 2002년 노래예요. 2002년에 구봉숙 트리오가 불렀고 편곡은 조진아가 했어요. 편곡한 사람도 조진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만 보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든가 비리 정치인 독재자 같은 거창한 인물들을 까는 곡이 아니고요. 진짜 몇몇 인물들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연예인들의 비리 및 치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루머에 불과한 것들도 있고요. 본인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에도 그런 그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 특유의 B급 정서가 담긴 곡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이게 시대가 2000년대 초반이어가지고요. 그 안티의 제왕으로 등극하던 그 문희준 씨도 이 노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연예계의 루머 및 흥격사급 사건들의 쌍욕을 첨가한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연예인들의 실명을 깜빵갈 각오를 하고 거론을 하면서 불렀대요. 가사도 있어요. 그 가사도 있고요. 그 나중에 이거보다 더한 후속작이 있어요. 그 한국을 좆되게 만든 씹새끼들, 한국을 좆되게 만든 씹새끼들 또 있다고 해요. 역사 그 뭐냐 그 역사는 X 됐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근데 이 노래가 나온 그 기점은요, 한국을 진짜 X되게 만든 그 열새끼들 그 노래가 나온 시점은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쪽 지지자가 만든 노래 같아요. 새천년, 새민당, 한나라당, 자민련을 전부 다 까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1절 초반부는 정의 할아버지가 창당하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을 민주공화당의 후신으로 간주를 했고요. 광주시민 피밟고 정권 잡으니, 이 부분은 전두환 노태우 씨가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것을 까는, 그래서 광주시민 피밟고 정권 잡으니, 그래서 그 비판을 한 거고요. 그래서 까인 사람들 보자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등의 전직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논란을 빚었던 이회창 씨, 최도웅 씨, 서정우 변호사 등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탄핵 사태 당시에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최병렬 전 대표, 당시 대표였던 박근혜 씨, 원내총무였던 홍사덕 씨도 다 욕을 먹었어요. 그렇고요. 그 뭐냐, 대선 전날 지지 철회로 그 오히려 자기가 당했던 정몽주 씨도 두번 배신됐다고 까였고요. 그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씨 탄핵으로 프로 탄핵로라는 별명을 얻은 그 더민주 대표 추미애 씨도 있고요. 근데 이제 추미애 씨는 이미지 회복을 성공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편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오히려 이제 서거하고 나서 재평가의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재평가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그리고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친일 반민족 행위, 뭐 군사 독재, 광주 학살 및 IMF 같은 흥역사를 남긴 전직 대통령 비판은 굉장히 그 깨알같이 나오는데요. 그 한국을 뭐냐, 한국을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 그 패러디한 거. 와, 한국을 조진 그 100명의 그 개새끼들 해가지고 구봉숙 트리오, 김구라 씨, 황봉화 씨, 노숙자 씨, 이세 명이서 그 부른 노래가 있네요.
이거 틀어도 될라나? 한번 들어볼게요. 패러디니까 이거 해도 되겠지? 김구라 씨야. 얘네가 진짜 웃길 것 같아. 왕영을 병역비리 2회창? 유승준 서세원 이수만 문희준 맞아 쓰레기 집단 국회
진짜. 진짜 이거 되게 숨 넘어간다. 어쨌든 와 이거는 다시 보기 남기면 안 되겠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 보기 안 남길게요. 오늘은 제가 다시 보기 안 남기는 걸로 하겠어요. 유튜브엔 놨다 하지. 그래서 무한 도전하고요. 아 맞다. LG 사이언스랜드에서 만드는 과학송 중에 이거를 그 패러디한 게 있어요. 근데 원래는 맨 마지막 인물이요, 줄기세포 황우석이었어요. 그런데 조작으로 판명된 이후 미래에는 우리들이란 가사로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무한도전하고 라디오스타에서도 이 노래를 패러디했고요. 근데 이제 2008년에 100회 특집 기념으로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불렸다가 그 원작자가 고소를 했었대요. 근데 서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서 좀 이제 원작자가 고소를 취하를 했어요. 그 김성모의 만화 세계 그 빗대가지고 화백을 빛낸 100명의 근성인들, 약간 그 패러디해줬어요. 아름다운 이 땅의 만화 강산에 김화백님께서 터잡으시고 세기정복 뜻으로 화제를 세우니 대대손손 근성의 인물도 많아. 그리고 돈의 그림에 들어간 인물들은 모두 3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하여간 쭉그 내려가고요. 당연히 이거 노래방에서 이 노래 있고요. 한국에 있는 100명의 스포츠인. 아, 그냥 뒤에다가 패러디를 붙여서 쓰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고 하여간 뭐 그때 하여간 굉장히 그리고 이 노래를요 만든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대요. 정광태 씨가 부른 또는 우리 땅을 작사 작곡한 사람하고 똑같대요. 예명은 박인호. 예명은 박인호로 뭐냐, 독도는 우리 땅을 작사 작곡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명은 박인호. 근데 이제 본명은 박문영 씨. 그래서 작곡을 했다고 하고요. 아 오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뭐냐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유튜브에는 진짜 올려놔야 되겠다. 지태님 웃겨 죽음 막 이런 걸로. 자 어쨌든 와 오늘은 이거 제가 오늘은 이거 수위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가지고요. 다시 보긴 안 남길게요. 오늘 되게 너무 웃겨가지고, 다시 보긴 안 남기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판사님,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읽었을 뿐이에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냥 웃자는 얘기로 그냥 해본 얘기고요. 아, 펌프스텝 만들어 보라고요? 일단 좀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서 녹화를 끊을게요.